아, 따뜻합니다.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57분. 네. 집을 나서기에는 평소보다 엄청 이른 시간입니다. 지금 거의 잠을 1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자고 알람을 해놓고 겨우 일어나서 침대를 박차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여주에 가는 날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뭐가 있는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버스를 타고 경복궁에 모여서 선생님들과 같이 좀 의미 있는 장소에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는지 좀 이따 아마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엊그제까지 교통비가 9만 거의 9천 원이었는데 새해가 되고 다시 1,200원으로 리셋이 됐네요. 이번 달에는 교통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영상 찍다가 간만의 차이로 지하철을 못 탔습니다. 이럴 수가. 고객 열차 이용하실 수 있나? 경복궁역 원래 미술관 갤러리가 있던 자리에 재미있는 시설이 생겼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솔로 몬스터랍니다. 원한다면 누구나 1인 방송 BJ. 네, 있나요? 시간 좀 있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보니까 오늘은 자가 소유, 자가 주택이 자기 공간이 아니고 도시 전체를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게이 양반은 거리도 다 자기 집이고 당연히 도시 자체를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분이니까 이제 자산을 잡아야지 뭐 그렇죠. 공동의 적을 만드는 그렇죠. 그 박탈감과 즉 손실을 실제 현상과 접목하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주역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현재 이야기였거든요. 이제 점이 강해지면 여기는 좀 약해지고 여기도 강해지면 점은 또 약해지고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 딱 만나는 이 통합된 상태를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그냥 머리 좋은 거하고 틀려요. 그렇죠. 뭔가 이게 아주 깊은 곳에서 이게 탁 올라와서 뭔가 올라오다 변화시킬 수 있을 때 그걸 지혜라고 그래. 3년 전에가 참 왔을 때는 굉장히 추웠어요. 지난번에도 좀 추웠습니다. 작년에도. 네, 네. 제가 세 번째인데 네. 처음 왔을 때 무지 추웠고 여기는 오늘. 경기도 여주에 있는 네, 세종대왕릉인 영릉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백이 씨. 네,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새로운 학교를 지금 세우고 계세요. 빗살림. 윤민구 씨는 지금 반갑습니다. 영화 감독이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염지용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는 세탁소 옷걸이로 뭘 만드는 옷걸이 달인으로 불렸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만들고 피자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명자 들어가는 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천명 이런 말 있잖아요. 지천명 뭐 나이 50대면 지천명이다 이런 말. 공자가 말한 천명이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제 느낌은 자기 자신을 안다 또는 분수를 안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좀 안다 그런 느낌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명이라는 말은 이게 값없이 받은 거예요. 생명이라는 건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명이라는 원래 의미는 값없이 받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선물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되게 부드럽게 돼요. 그러니까 지천명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뭐 천명을 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삶이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나이 50 정도 되면 아 사는 게 다 선물이구나. 내가 감사할 일밖에 없구나. 뭐 이런 이해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진다 뭐 이런 의미가 아주 정확한 의미예요. 아 나 주위에는 정말 좋은 일밖에 없구나. 어 내 삶이 다 선물이구나. 이런 사람들 다 나에게 아주 기쁨을 주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아주 가볍게 받아들이면서 아 그러면 나도 나눠줘야지. 어 내가 이렇게 많은 선물 속에 사는데 어 나도 뭔가를 나누어주고 뭔가 이렇게 이 사회를 더 좋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명의 의미들이 막 살아나요. 어, 명을 선물로 해석하면 어, 그냥 값없이 주고받고 어, 기쁨을 나누고 그러면서 세상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혁명적 언어예요. 어, 그게 무거운 말이어서 혁명적 언어가 아니고 우리를 말할 수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걸 제가 좀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주 구체적인 생각들이 머리와 몸속에서 이렇게 이글거렸는데 근데 이런 데 들어오면은 그냥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스펀지나 한지에 이렇게 물감이 들어섰을 때 번져나가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 생각의 어떤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러므로 해서 그게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로 하고 생각을 하고 또 환경과 또 나와 이렇게 스팝이 되면서 생각과 행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뭔가 발견하고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잠깐만 이 전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이 전서는 뭐 좀 자세히 보시면 획의 두께가 이게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일러스트로 만든 획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손으로 붓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세종 대왕 획자라든지 왕자라든지 무게 중심이
한글의 궁서는 오른쪽에 있잖아요. 모음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데 한자 우리 뭐 판본처럼 이런 것들은 무게 중심이 전선은 특히 무게 중심 가운데 있고 메모난 것이 되게 이제 그런 조형적 형태를 띠는데 완벽하게 좌우대칭입니다. 거의 뭐 자로 잰 듯이 완벽하게 좌우대칭이고 정말 글씨를 잘 쓰시는 분이 어디 있어? 그거? 우와, 아빠는 아니야. 왜 하는지 알겠어. 들어가지 말래. 안 들어왔어. 양하고 뭐야 이거? 직필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직필로 그런 거 많이 넣어. 자, 그럼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원아이. 하나, 둘, 셋.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뒤에 보이는 파주 타이포그래피 학교 스승님, 그리고 학생분들, 그리고 다양한 분들과 지금 세종대왕 영릉을 참배하고 가는 길입니다. 제가 쓰고 있는 말, 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일 수 있었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작년에 이맘때 왔을 때는 눈이 왔었는데 올해는 햇볕도 나고 눈도 없고 날씨도 좋아서 네, 아주 편안한 새해 첫 소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막으로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다 같이. 여기서부터 배가 떠서 이제 강원도 물산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승리형이 왔네. 와, 식당 반찬이 대박입니다. 맛있겠다. 다 착한 사람들 하얀 차. 네. 네, 여기는 강원도 문막 취병리에 있는 오래된 미래 신화 미술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구들한테 인사를 드려. 제일 먼저 하는 말부터 시작할게요. 여기는 우리나라 최초 설립한 신화 테마 뮤지엄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화라고 하는 이야기로 다 할 수 없는 것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것. 이게 상징입니다. 그 신화에는 반드시 상징이 함께 곁들였고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은 그러니까 신화 상징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디안의 그 이 술록 인간인데 이런 게 토신 인간이면서 반인 반수 상징이죠. 이런 이제 이런 것 쪽은 완전히 토테미즘이 강한 겁니다. 그 어머니한테 바로 나오면 고독한 인간이 되기 때문에 막 울어요. 그 어머니 자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거기서 나온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만 붙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또 에너지가 생겨요. 그게 이제 사춘기 때죠. 제가 스스로 걷기 시작할 때. 근데 방랑자의 에너지가 생기고 그걸 넘어가면은 청년기 때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세계 주인이고 싶어갖고 전사의 에너지가 나와요. 청년들이 괜히 투쟁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장년기 접어들어서 결혼하고 이러면 이제 공동체 에너지가 생겨요. 나도 공동체의 이타주의로서 남과 봉사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고 싶어하는 본성이 생기기 때문에 결혼들을 하거든요. 그때는 맨 마지막 에너지가 뭐냐면 이태까지 에너지를 다 쓸어 담으면서 마지막으로 마술사 에너지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마술사 에너지로서 자기 신화 천재라고 가는 자는 잘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자라면 별로 못 살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숙하면서 집안 잘 사는 그 집안의 어른들 보면 아, 우리 집안을 위해서 신화 창조하고 가셨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어른들을 보면은 예, 모든 가족의 영웅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신화 창조의 길이기 때문에 신화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자기 안에 하여튼 뭐 그 이게 향기가 넘쳐서 다 이렇게 쫙 퍼지는 것 같아요. 김홍현이 그동안에 지금 보다 누추한 여기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냉선 아직도 그 재판 비쳤어. 맛있게 드세요. 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